불행하고 억압된 삶을 사랑 없이 살다가 사랑이라는 것조차도 몰랐는데 이 브론스키라는 존재를 만나면서 사랑의 눈이 뜨고 이게 나의 행복이다,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이 사랑을 선택했는데 결국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, 이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소설집도 읽어보고 영화도 종류를 다 찾아서 보고 굉장히 많은 그런 논문 같은 것도 찾아보고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막상 안나에 대해서 제 스스로 받아들여지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이 역할을 표현해야 될지 사실 저는 지금 너무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엄마와 아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같이 사실 만나야 되잖아요. 안나와 제가.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무대 위에서도 계속해서 찾아와 공부를 하고 있고요. 물론 안나가 사랑을 찾아갔다고 하지만 사실 안나는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고 있던 사람이고 물론 브론스키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사랑을 느끼게 됐고 그 브론스키한테 가게 됐고 결국 나중에는 불행하게 죽게 됐지만 사실 정말 안나가 원했던 거는 자유로움, 행복함이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요. 그것을 표현하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정말 행복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가정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도 그 어디서도 행복하고 자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. 그 어디에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심오한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더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. 참 어려운 역할이고 작품이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.